이데일리 TV입니다. 한미반도체, 한섬, 센코, 하이브, SM, 심텍, 하나투어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카카오페이, JYP 엔터테인먼트, E&D, SK이노베이션, 제로투세븐, 삼성전자, 위메이드까지 선정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네오 이뮨텍, 가난티, 태웅로직스, 인텔리안테크, KCC글라스, 넵튠, 오로라까지 올렸고요. MT에는 만도, 태웅로직스, 현대차, 하나투어, NC소프트, 셀트리온, 포스코, 엠텍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도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네, 저는 첫 번째 한섬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섹터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이에요.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 좀 한정적이지만 어쨌든 뭐 여행을 가려면 옷부터 사지 않습니까? 예쁘게 또 꾸미고 가야죠. 그렇죠. 꾸미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한섬을 왜 주목을 하냐면은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비 심리를 촉진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내 브랜드 의류 브랜드들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섬하면 뭐 여성 뭐 브랜드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남성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둘 다 판매를 하는데 예. 이 약간 이제 중고가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성들도 이제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뭐 타임 관련된 옷이 상당히 좀 많은데 좋아하시는군요. 네, 상당히 좀 심플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예. 이어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한섬이 광고를 하는 게 어떤 브랜드 하나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마켓 그 쇼핑몰을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섬닷컴 광고가 나온 지가 한 3주? 2주 된 것 같은데 제가 본 기억으로는. 어쨌든 온라인 시장을 이제 공략을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 특히 온라인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4분기 내년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라면 오늘 약간 이제 뭐 보합으로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3만 5천 원 매물대 돌파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4만 5천 원 매물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도 들어오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함께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네요. 4만 3천 원 보합권에 유지되는 한섬이고요. 뭐 오늘장에서 한섬도 그렇고 FNF도 그렇고 의류주 쪽 좀 좋게 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계속해서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풀가동 공장 생산 라인이 4교대 풀가동 진행 중이죠. 이것은 결국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좀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차량 생산이 그러니까 인도가 고객한테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풀가동에서 생산을 하고 나머지 부품 없을 때 한 달, 두 달 놀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후에 그 부품 부족 현상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SUV, 뭐 전기차 이런 쪽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기존 전통 세단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현대차 그룹은 SUV라든지 세단이라든지 양쪽을 균형 있게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수출 증가로 인해서 점유율 증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저는 뭐 현대차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아차가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예. 현대차도 충분히 저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좀 강한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전 현대차 일단은 한 23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오늘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도 현대차 오히려 상승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또 현대차 같은 경우 일본 시장 다시 진출하는 거에 대한 이슈도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이 이슈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장에서 0.23% 정도 빠지고 있어요. 21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랑 기아가 외국인들 순매수세 1, 2위로 지금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또 올리고 있네요. 현대차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약간 이제 저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러네요. 관심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2900선을 크게 이탈하면서 이렇게 무너질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위태위태로운 게 있는 게 996포인트 혹은 뭐 990포인트가 이탈된다라면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찌되었든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고 특히 전기전자 IT 업종군들이 힘을 내줘야지 지수와 함께 같이 힘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약간 뭐 제 바램을 좀 섞어서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삼성 현대차 말씀드릴 때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D램 가격 하락 때문이고요. 그 D램 가격이 하락한 것은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D램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품들이 없어서 완제품 생산이 감소해서 D램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인텔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은 인텔의 제품이 못 나서가 아니라 램을 꽂는 소켓 이런 부분들 작은 부품들이 부족해가지고 메인보드라든지 CPU 출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뭐 하단 잠옷 같은 거 보신다면 D램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면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이 사이클이 저는 예전보다 짧아졌기 때문에 지금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이후부터는 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의 어떤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지난 8월부터 하락을 했다는 거 본다면 지금이 약간 바닥권에 놓여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다른 가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폴더블폰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 한 15% 정도까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면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프리미엄은 실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7만 원 중심으로 해서 한 달 가까이 바닥 다지기를 했다. 예. 그럼 여기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저는 아까 종합주가지수 2,90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도 6만 8천 원 이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서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 상위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또 순매도 종목에 삼성전자가 또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둘째치고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조금 또 힘은 없네요. 강보합권입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봤고요. 관심주로 넘어갈게요. 어떤 관심주 좀 소개해주실까요? 네, 저는 두산밥케에서 우선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드디어 한 1년여 동안 진통 일으키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죠. 예. 바이든도 이제 서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찌됐든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 물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적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두산바켓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자국 기업 뭐 우선 정책 그리고 약간 중소형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수요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판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은 결국에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저는 전이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밥켓의 3분기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었고 4분기라든지 내년에 갈수록 실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4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현재가 수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42,000원을 돌파를 시도했다가 한번 눌렸다가 지금 다시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 돌파가 된다라면 상당히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45,000원에서 47,000원 라인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의미 있는 모습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지금 이제 반등의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7,000원 어쨌든 최근에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37,000원이기 때문에 37,000원을 크게 이탈한다라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은 37,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좀 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나왔고요. 또 기관 쪽에서 6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3.4%대 강세 4만 900원의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수는 현재 시점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3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두산 밥캣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